그 숲에서 이제 글 쓰고 노래를 하신다고 어떤 의미인가요? 정말로 네. 숲에 살고 있고요. 아, 진짜요? 남한산성이라는 네. 곳산 중턱에 살고 있어요. 그 진짜 숲이에요? 네네. 그 주변에 뭐 진짜 소나무 막서 있고 막 이런? 네, 저희 현관문을 열면 잣나무 숲이 보이고요. 저희 집 앞은 계곡이 흐르고 있어요. 네네. 그런 숲에서 살고 있고, 거기서 이제 기타를 뚱땅 거리며 배짱이처럼 보이지만 엄청 열심히 발을 구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SNS도 많이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네. 인스타랑 블로그를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브런치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저번에 첫 책을 냈을 때 네. 제가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네. 오디오 클립을 만들어서 오, 네. 스스로 제 책을 막 낭독하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디오 클립 채널도 있네요. 그러면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브런치, 오디오 클립 네 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거네요? 네. 야, 이게 지금 그냥 이것만 해도 사실 힘든데 또새 아이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걸 다 하세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주부가 가장 강점이 네. 자기의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다 인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제 옆에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들을 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쪼개 가지고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혹시 아이들 나이가 나이는 네. 11살, 네. 9살, 6살. 아, 그럼 이제 학교나 이제 유치원 갔을 때 이제 그 시간에 이것들을 하시는 네. 거군요. 보통 그렇게 네. 하고 이제 책을 쓰는 작업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보통 하세요? 처음에 네. 이제 제가 잠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도저히 아침에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6시에 일어났다가 5시 반, 5시, 4시 반, 뭐 이렇게 점점 쓸 시간이 워낙 그쵸. 좁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시간이 당겨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3시 반까지도 일어나 봤어요. 와, 아니, 그럼 보통은 이제 새 아이 키우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 10분에 더 자고 싶고 이런데 아, 내가 책을 꼭 써야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게 된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네. 뭔가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이게 네. 시작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발을 뗐는데 네. 도저히 제 시간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야 했고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밤 시간을 택했어요. 네. 그게 저한테 훨씬 익숙한 그쵸, 그쵸, 시간이니까. 예. 그렇게 되니 네. 자꾸 딴짓을 아, 하더라고요. 네, 그쵸. 네, 유튜브를 보게 되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으니까 그만큼 그 시간이 아까워서 네. 딴짓을 못 하게 돼서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번 책도 이제 그렇게 쓰신 거죠. 네. 아,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카카오 브런치 나도 작가다 공모전에서 당선하셨다고. 아, 굉장히 네. 쉬운 일이 아닌데. 맞아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때 네. 이제 책을 막 써보겠다고 네. 한참 열심히 깔짝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브런치라는 플랫폼을 알게 돼서 네. 이제 브런치에 왜 1년에 한 번씩 작가를 뽑잖아요. 네. 그때 이제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호기롭게 들어갔다가 떨어지고 나서 네. 그냥 브런치에서 나 같은 작가는 안 뽑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공모전을 굉장히 많이 열더라고요, 그 네, 플랫폼에서. 그쵸. 그래서 그때 나도 작가다 공모전을 네. 찾았는데 그 주제가 시작이었어요. 시작. 그래서 시작이라는 주제는 네. 내가 제일 잘쓸수 있지 않을까 오. 해서 제가 그때 기타를 시작하게 아, 된 네네. 계기를 쓰면서 네. 그래도 공모전인데 네. 좀 튀어야 하지 않을까 네. 해서 제 기타 연주 영상을 같이 아, 넣었어요. 그래다가, 네, 네. 아마 그것 때문에 뽑히지 않았을까? 네, 생각합니다. 아, 이거 진짜 근데 뽑히기가 쉽지 않고, 야, 이 시작을 주제로 했을 때 기타로 쓰셨다는 게, 네. 한번 글을 읽어보고 싶게 말씀하시네요. 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 이번에 쓰신 책을 보면은, 이제, 나는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있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이 책이 시작되었다고 소개를 네. 해주셨더라고요. 어떤 가면을 쓰고 있을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제가 첫 책이 네. 그 남한산성 숲에서 네. 새아이를 키우는 육아 에세이였기 때문에 네.
이 책은 한 번도 써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책이에요. 네. 되게 뜬금없잖아요. 네. SNS라는 자기계발서를 썼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한참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이 막 이제 뭐 유고스타, 유산슬, 네. 막 여러 가지 네. 변신을 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네. 그런 부캐, 페르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키워드가 유행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나도 나날이라는 부캐가 있지. 아, 막 이런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게 부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새아이 엄마이기도 하지만 그쵸? 되게 부끄럽고 네. 좀 되게 항상 소극적인 사람으로 네. 살았거든요. 그런 현실 속의 내 모습과 네. 이 온라인에서는 되게 뻔뻔한 내향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네네. 그 모습 중에 내가 어디에가 진짜 나일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랬던 이유가 온라인 생활한 지 이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네네. 처음에는 항상 제가 저는 부끄러움이 많고 네. 말을 잘 못해요 항상 이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네네. 어느 순간 사람들도 아, 이제 그 말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을 잘하면서 네. 맨날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아, 네. 하고 네. 그런 온라인의 모습이 현실 세계에서도 계속 영향을 주면서 제가 현실에서도 굉장히 말을 잘하고 있고 네네. 기타도 치라고 하면 아무 때나 치고 그런 사람이 됐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내 모습은 뭘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아 SNS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부캐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사회적인 여러 가면들에 묻혀있던 내 본캐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네. 거기서부터 출발한 책이었어요. 네. 그럼 이제 나날이라는 이 이름이 이제 온라인 생에서 쓰시는 뭐 닉네임이신가요? 네네. 그럼 블로그, 브런치 다 나날이에요? 네네. 아. 그 3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전혀 SNS와 담을 쌓던 분이셨나요? 아니면은 조금은 하셨던 분인가요? 원래도 네. 막 싸이월드 같은 곳에 네. 사진 올리고 네. 오글거리는 막 이런 네. 그 시 같은 거 올리고 네. 그런 네. 애들 있잖아요. 네.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바깥으로 네. 뭔가 이렇게 표출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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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촌한테만 공개하는 약간 네네. 친구들하고만 공유하는 그 정도의 사진 올리는 그냥 그런 관종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아주 내가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SNS를 해서 뭐 인플루언서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내 공간에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걸 이제 나누는 이 정도. 네네. 그렇죠. 평소에 이제 제가 연락도 잘 안 하고 네네. 전화도 잘 안 하고 네.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아이다 보니까. 네. 그 정도로 이제 내가 살아있다 정도를 표출하는 그 정도의 용도로 썼었어요. 그럼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SNS를 나날이라는 이름으로 네. 시작하신 건데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셋째를 낳고 네.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첫째 낳고 둘째 낳을 때까지만 해도 네. 뭔가 이제 아이를 빨리 키우고 네. 사회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압박도 있었지만 네.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있을 거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네. 아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되게 많이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이를 임신할 때마다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뭐 독서지도사 네. 자격증도 따고 네. 보육교사 자격증도 따고 마지막에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네. 유아교육과에 들어가서 네. 아 이제 정교사 자격증을 따야겠다 네네. 하고 들어갔는데 네. 그렇게 2년을 공부하고 났을 때쯤 셋째가 네. 생겼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뭐 남편하고 저하고 네.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저는 애만 그렇죠. 키우고 네, 남편이 네. 이제 그렇게 살다가 네. 우리 이게 정말 가족이 사는 모습일까 고민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숲으로 오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다른 곳에 사셨구나. 네, 원래 네.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네. 셋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의도하지 않게 셋째가 생겼는데 네, 네. 셋째를 낳고 나니 네. 이제는 못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선녀와 나무꾼에서 보면 네. 선녀가 하늘에 못 가는 네, 둘까지는 가는데 네, 이렇게 앉을 수 네. 있는데 셋을 못 하잖아요. 딱 그쵸.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네. 다시 사회로는 못 갈
것 같고 그럼 난 뭘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남편도 되게 안타까워하긴 했고 그때 애를 볼 땐 기쁜데 네. 혼자 있을 때 좀 되게 무기력해져가지고 네. 뭐라도 좀 해보자. 그때 좀 체험단이나 네. 이렇게 육아용품을 공짜로 받는 네. 분들이 네. TV에도 가끔 나오길래 네. 나도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공짜로 좀 키울 수 있지 네.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글을 쓰는데 소질이 없더라고요. 아, 뭐 상품 리뷰하는 네, 네. 네. 되게 디테일을 요구하는 네, 네. 그런 것에 소질이 없어서 네. 근데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뭐라도 써야겠다 해서 네. 이제 뭐 저희가 숲으로 오게 된 과정을 쓰고 네. 제가 막 기타 막 배우기 시작했을 네, 때 그 네, 이야기도 네. 쓰고 아이들이 숲에서 어떻게 크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썼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좀 특이하게 살고 있다고 네. 보였나 봐요. 네, 네, 막 네. 질문을 하길래 네. 남편이랑 인간극장 같은 데서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 우리 네. 열심히 하면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좀 재밌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연락이 왔나요? 첫 책을 쓰고 나서 네. 섭외 전화를 받았어요. 인간극장에서? 네, 네. 와. 두 번이나 받았어요. 근데 진짜 안 하셨어요, 근데? 갈등이 없어가지고 갈등이 필요하다고. 아 맞아요. 인간극장은 그 예고편에서 그 싸우고 막 이랬잖아요. 막. 최근에 저희가 한국인의 밥상은 찍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오. 얼마 전에 나왔어요 방송이. 오 와. 소원 성취를 했다. 야. 네. 처음에 이제 블로그 하셨을 때는 이제 그냥 좀 가만히 있게 무력하고 하니까 이제 뭐 상품이라도 한번 무료로 써보자. 그 상품이 네네. 있었는데. 그 약간은 이제 작가님하고 좀 안 맞았고 그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그럼 그게 글을 몇 번 정도 이제 몇 년 쓰시고 책이 나온 거 첫 책이 나온 거죠? 1년 반 정도 블로그 1년 반 정도 네네. 쓰시고 첫 책이 나왔고 그 첫 책이 이제 공중파 출연까지 네네. 가신 거네요. 그렇죠.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진짜 근데 그 진짜 그 당시에 우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은 진짜 뭐 아무런 미래가 없는 네. 예상할 수 없는 말이었는데 그게 진짜 실현이 됐을 때는 두 분이서 진짜 많이 놀라셨겠어요, 진짜. 인간극장 섭외 전화를 받았을 때는 네. 진짜 거의 차 안에서 네. 남편이랑 어디 가고 있었던지였는데 네. 제 비명을 질렀어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네, 네. 아쉬웠죠. 아... 출연은 못해서. 아 거기서 이제 갈등을 막 요구했구나. 네, 아... 갈등이 없어가지고. 아쉽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작가님처럼 와 나도 조금 이제 그냥 집에 있는 시간 조금 무기력하고 뭔가 삶의 좀 전환점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SNS 뭐 주변에서 뭐 블로그 하는 사람도 있고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뭐 브런치를 하라는 사람도 있고 많은데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 어떤 SNS 추천하고 싶으세요? 이게 처음이라는 것이 좀 사람마다 목적이 네, 다르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인스타그램이 쉽게 네. 시작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사진 한 장 네. 그리고 되게 짧은 글만 네. 써도 네. 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시태그 몇 개만 걸면 네. 네. 나랑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고 네.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추천은 드리는데 네. 저의 시작도 블로그였고 네, 네, 네. 여전히 블로그를 잘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네이버 그쵸? 블로그를 네. 손쉽게 접근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는 굉장히 좀 직관적이어서 워드 프로세서 정도만 사용할 수 있으면 네, 네. 쓸 수 있고 그리고 아이디가 있으면 블로그는 자동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블로그를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긴 글을 쓰는 것이 좀 연습이 되면 네네. 그다음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게 좀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추천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제 두 개 다 해보시니까 좀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NS 하면은 뭐 순수하게 뭐 내 글과 내 사진 공유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뭐 팔로워라든지 그걸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두 플랫폼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의 차이점 혹시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은 네. 이게 짧은 단상을 올리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되게 네. 그 피드백이 빨라요.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는 속도도 네. 빠르고 네. 댓글을 남기거나 그런 게 훨씬 자유자재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로그는 글이 길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걸 다 읽고 뭔가 소통을 한다는 게 네. 사용자한테 굉장히 좀 부담이 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네. 짧게 보고 뭐 짧은 댓글을 남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쵸. 그런 소통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쉬워서 인스타그램은 내가 올리는 데마다 반응이 네. 빨리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블로그를 자꾸 손을 놓게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정된 네. 그 블로그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분들이 네. 있고 그리고 이제 검색이라는 것이 그쵸.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내가 가진 정보를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만나기에는 네. 네, 블로그가 훨씬 더 유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두 개를 일단 같이 가시는 걸 추천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플랫폼을 네. 여러 개 사용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게 각 플랫폼마다 네.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네.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내니까 네네네. 이 책의 타깃 독자들이 여러 플랫폼의 다른 모습으로 네. 있어서 네. 여러 독자를 만나기가 훨씬 좋죠. 네.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네. 하나의 플랫폼에서 네. 좀 깊게 해보기를 추천은 드려요. 이제 사실 근데 그 뭐 당장에 뭔가 보상이 없으면은 네. 이걸 왜 하나 약간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책에서 이제 꼭 돈을 목적으로 SNS를 뭐 하지 않아도 괜찮다. 네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작가님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상품 리뷰를 했던 그 경험이 좀 바탕이 된 얘기들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네네. 제가 온라인에서 3년 정도 네.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네. 이제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네.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네네. 중간에 사라지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네. 것들을 되게 많이 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즘에 뭐 디지털 노마드라던가 뭐 엔잡너라던가 SNS는 항상 돈이 따라와요. 네네. SNS를 하면 집에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요 공식처럼 네네, 그쵸. 따라오는데 네. 성장 읽기는 네. 수익이 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어요? 유튜브요? 네. 그럼 뭐 천 원 얘기하는 거예요? 천 원, 이천 원? 어느 정도 내가 벌었다 이런 벌었다? 느낌. 뭐 한 3년 걸리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면 이 시간을 그쵸.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티죠. 네,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 버팁니다. 네. 네. 사람들이 네. 어떤 이제 여기 들어가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대 하고 네. 들어와서 딱 돈을 목적으로 시작을 하면 그 시간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네.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정말 무기한 늘어나요. 네.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보장이 없는데 네. 과연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항상 물음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직장에 가서 네. 월급 받는 것이 훨씬 빠르게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굳이 이거를 돈을 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건강하게 네. 이 SNS 콘텐츠를 만들어가면서 네.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즐기다 네. 보면 네. 돈이 이제 어느 순간 따라 붙게 되는 건데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면 그 시간을 버틸 수 없고 그리고 돈이 목적이면 네.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이 네. 그런 다단계 같은 것에 빨리 빠지는 이유도 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이기 네.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네. 이제 블로그를 사겠습니다라고 네. 이제 제안이 네, 들어오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좀 정체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쵸. 무언가 네. 제안이 들어올 그쵸. 때 덥석덥석 받게 돼요. 이게 목적이 돈이라면 이거를 했을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네. 그래서 돈은 분명히 꾸준히 하다 보면 따라오지만 돈부터 하다 보면 네. 내가 온라인에서 버티고 사라지기가 더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SNS 하면 이제 누가 이걸 얼마 벌었다느니 공짜로 뭐 상품을 썼느냐는지 이런 거 보고서 하기 쉬운데 네. 그렇게 그 목적을 두고 시작하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생각보다 큰 돈이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수입만 보면 오히려 그 시간에
뭐 편의점 알바라도 알바를 한 것이 낫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 대비 네. 이게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가성비적으로 돈 벌 사람은 SNS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빠른 수익을 네. 원하면. 네. 하지만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이 들어올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제가 작가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네. 그쵸, 못 해봤거든요. 그쵸. 네, 그쵸. 이런 식으로 네. 꼭 눈에 보이는 큰 돈이 아니더라도 네. 어떤 식으로든 길이 막 열리는데 네. 그런 다양성을 갖기에는 SNS가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지만 단순히 돈 하나로 들어오기에는 네. 직장 다니는 게.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SNS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SNS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아. 것들을 할 수 있나요? SNS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SNS가 아니었다면 네. 노래하는 엄마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일단.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글 쓰는 사람으로 살 수 네. 없었을 거고 강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네. SNS가 네. 굉장히 쌍방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네. 시간차가 있는 쌍방향이어서 그쵸. 일방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타인의 그 네. 눈동자가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우린 사실 그런 네. 눈동자 때문에 네. 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고민하기도 전에 네. 뭔가 적당히 살아야지, 그쵸, 그쵸. 묻혀서 네. 살아야지 그쵸. 이런 생각이 강한데 네. 그런 눈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네. 일단 사고를 칠 수가 있어요. 뭐든.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 기타 친 영상을 네. 올린 게 네. 거의 밤 12시가 넘어서였어요. 그날 이제 기타를 배운 날이었고 네네.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네. 막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왔는데 네.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날 유튜브를 아니 유튜브를 카메라를 딱 켰는데 네. 제가 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막 가야금 뜯듯이 아, 막 네네.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네. 이게 밤이었으니까 네. 올렸죠. 아, 술을 드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멀쩡한 정신으로 네, 네, 네. 그렇게 올렸는데 네. 그게 만약에 네. 그냥 제 오프라인 세계였으면 그런 네.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고 그쵸, 그쵸. 근데 그것을 본 누군가가 되게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가수여서가 아니라 네. 그냥 뭔가 혼자서 흥얼흥얼 부르는 그 노래에 나와 비슷한 엄마들은 네. 어떤 마음의 울림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잘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네.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얻을 수 있구나. 그런 걸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타인의 시선에 좀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 외에도 시간이나 공간, 네. 돈이 없어도 네. 전부 여기서는 다 가능하잖아요. 아, 시간이 네, 없는 사람들은 네. 어느 시간이든 24시간 네. 할 수 네. 있고 저처럼 밖으로 자주 나갈 수 없는 사람도 네. 집에서 얼마든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네. 할 수 있고 뭐 돈이 들지 않는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여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공간?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란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SNS는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어떤 기회와 어떤 가능성이 현실이 될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네. 제가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SNS를 해야지 이런 게 좀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3년 동안 네. 한 번도 지금 여기서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을 네.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다른 인생이 펼쳐진 거네요. 네네. 그 혹시 뭐 SNS 강의도 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럼 뭐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블로그 강의를 네. 초반에 네. 조금 했었죠. 지금은 안 하시고요? 지금은 하지 않아요. 제가 이 네. 책이 네. 하우투 책이 아닌 이유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책에 이제 그 블로그 수업 참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50대 패턴 디자이너 분의 사례가 나오던데 50대면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저도 이제 그쵸. 50대 분을 만나면은 사실 이 IT 기술, 특히 SNS 이쪽을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께 이 블로그를 가르치시는지 어려움 없으셨나요?
그분이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항상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온라인을 하게 됐던 이유도 네. 오프라인 매장을 내시면서 네. 이 물건을 좀 더 어린 타겟 을 만나서 팔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네. 온라인을 하러 오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글 쓰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어요. 네네. 근데 문제라고 하면 그분이 이제 블로그를 보고 있는 독자, 네. 그러니까 블로그 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좀 네. 낮으셔가지고. 되게 논문처럼 자꾸 블로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의 포스팅을 하는데도 2시간, 3시간씩 걸리고 네. 너무 힘들다고 하시고. 근데 제가 그 글을 읽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너무 어렵고. 네.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야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네. 되게 가독성이 떨어지게 글을 쓰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거는 조금 단문으로 임팩트를 주고 네. 사진을 넣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네. 글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네. 그래서 그분도 같은 강의를 두 번, 세 번씩 들으면서 네. 계속 연습을 하셨어요. 네. 근데 여전히 블로그는 어렵다고 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책을 내셨거든요. 진짜요? 창업에 네. 관한 책을 네. 쓰셨는데 네. 디자이너시잖아요. 네. 그 창업과 관련된 책을 쓸 거라고 본인도 아마 상상을 그쵸. 안 하셨을 네, 거예요. 그쵸. 근데 네. 온라인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 아 내가 살던 세상이 요만했고 네. 이 밖에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아 그럼 나도 책을 써볼까? 네. 나는 어떤 주제로 쓸 수 있을까? 그런 네. 걸 굉장히 고민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SNS 자체가 엄청 성장한 건 아니지만 네. 출간 작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진짜 SNS라는 곳은 네. 이 미래를 알 수 없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점점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이 그럼 이제 블로그를 잘 배워서 블로그 글을 통해서 책을 내신 건가요? 블로그를 통해서 네, 네. 사람을 만났죠.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람을 만나고 네.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게 책으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혹시 또 다른 뭐 가르쳐 주신 분들 중에서 아 블로그 이렇게 삶이 좀 바뀌었다 이러신 분도 있나요 혹시? 책에도 제가 네. 썼던 분인데 네. 이제 굉장히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네. 이제 저의 북토크에 오셨는데 네, 네, 네. 제가 그 첫 책이 육아 에세이였는데도 네, 네. 마지막은 항상 그러니 SNS 하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발끈하시면서 네. 나는 SNS 같은 거 안 해요. 네. 그런 거 하면 얼굴이 팔려가지고 못 해요.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진짜 열심히 해도 얼굴이 팔리기가 네, 어렵다. 어렵죠. 이게 어렵죠. 참 어려운 일이다. 네. 그랬더니 안 사죠 아무도. 네. 네. 그 다음날 바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 블로그 수업에. 그래서 이제 막 하셨는데 네. 그분이 원래 감각이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되게 잘 찍고 그래서 그냥 네. 글도 몇 줄 안 쓰고 사진만 타다다닥 올리는데 네. 조회수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본투비 네. 인플루언서 네. 같은 분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냥 체험단이나 리뷰 같은 곳에 신청만 하면 무조건 돼요. 네, 그리고 이제는 원래 화려하신 분이니까 쇼핑몰 네. 같은 곳에서도 막 10만 원, 20만 원 뭐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되고 근데 이제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이제 되면 네, 귀찮아지기 시작하죠. 요즘 얼마 전에는 네. 그 모델 대회에도 나가셨어요. 그래서 본선까지 가셨는데 네네. 거기도 다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당선되더라 막 이러면서 계속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고 계신데 너무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SNS로 삶을 바꾸신 분이 많네요 진짜. 네. 그 이제 아까 그 얼굴이 화려하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SNS 많이 하면은 야 관종 아니야? 이런 인식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책에서 이제 SNS 많이 한다고 해서 꼭 관종은 아니다. 좀 어떻게 보면 변호를 좀 해주셨어요. 네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저는 관종이 네. 네. 아닙니다. 네. 라고 네. 할 수 없어요. 인정하시는 겁니까? 관종인 거? 저는 네. 관종이 그런 것이 좀 네. 있죠. 그치, 그러니까. 기타 칠 정도면 관종입니다. 혼자 막 노래하고 네. 있으니까 네. 굳이 혼자 불러도 되는 노래를 네.
이렇게 유튜브 그쵸? 같은 곳에도 올리고 네.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있으니까. 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라는 것이 그쵸?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이 충족되었을 때 어느 정도 네. 자존감도 높아지고 네. 그리고 또 그게 생활의 활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정 욕구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는데 관종의 네. 그 정의가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뭔가 네. 과도하게 병적으로 네.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종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는 관종입니다라고 말했는데 네. 제 기준은 타인에게 뭔가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뭔가 SNS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나를 꺼내 보이고 네. 나를 되게 사랑하게 되는 이런 내가 너무 좀 예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도 그렇게 나를 좀 드러내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자기 만족으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저를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관종이 아니다 라고 네. 할 수는 없지만 네. 관종의 그 주체가 타인이 네. 아니라 네. 나 자신이면 자기 만족이면 네. 그거는 충분히 건강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제 SNS를 하시기 전보다 이제 SNS 통해서 관심을 받으시니까 훨씬 더 이제 삶이 행복해지셨나요? 네. 저는 네. 이렇게 제가 모르는 분하고 네네. 말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삶에서는 사실 되게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었어요. 네.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저도 경영학과입니다. 네. 그러면 네. 발표 수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죠. 예. 저는 발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항상 내가 PPT를 만들겠다. 네네. 항상 뒤에서 이렇게 조작하는 사람이었고 네네. 말을 한다는 것은 막 얼굴이 빨개지는 일이고 그러니까 내가 되게 창피해지는 네. 일이어가지고 네. 점수를 못 받아도 괜찮다 혹은 내가 다 일을 해도 괜찮은데 네. 너가 발표만 해 약간 이런 식으로 4년을 피해 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살 거라고는 아 그러게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네. 과거가 맞아요. 아니 그 이렇게 이제 삶을 바꿔주는 정말 삶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SNS가 정말 좋은데 그래서 막 이제 SNS 저도 이제 막 하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아 나는 정말 뭐 해야 되는 거 알겠어. 하고 싶기도 해. 근데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 블로그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뭐 인스타그램 어떤 사진을 올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할 게 없다는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주로 해주시나요? 근데 할 게 없다는 것은 네.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네. 이벤트인 사람들은 없잖아요. 네, 네. 주부도 마찬가지고 네. 9 to 6인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뭔가 혼자 되게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네. 여행을 다니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네, 네, 네. 우리 다 대부분 매일매일 그냥 일상을 사는 거지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SNS에 뭔가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어떤 특별해서 올리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시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제가 그 남한산성에 살고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그리고 저 이제 열고 나가면 네. 현관문 열고 나가면 바로 네. 앞에 잣나무 숲이 있고 네. 비가 조금만 와도 네. 그 바람의 냄새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임이 네. 확 들어오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네. 그냥 일상이에요. 제가 지금 6년 됐어요. 네네네. 올라온 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신기했던 것들이 저한테는 그냥 일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쵸. 근데 제가 어느 날 밤에 이제 아이들하고 산책을 하고 하늘을 봤는데 네. 유난히 별이 되게 반짝여가지고 네.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에 별이 아무리 반짝여도 잘 담기지 않아요. 안 담기죠. 예. 근데 그날따라 뭔가 노출이 잘 됐는지 네. 별이 많이 찍혔길래 올렸는데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가셨어요? 막 네. 이렇게 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인데. 집 앞에 하늘인데요? 네. 이렇게 했더니 네. 하늘 별이 보이는 곳에서 살아요? 막 이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순간 사실 당황했어요. 너희 집에는 별이 안 보이니? 약간 이런 생각이 그쵸, 드는 거예요. 잘 안 보이죠.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도시에 살 때 별을 본 그쵸, 적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매일 보다 보니까 너무 일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사실 제가 깨달았어요. 네. 나에게는 너무 아무렇지 않은 이런 일들이 누군가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네. 시간을 내서 가는 곳의 삶이었구나. 네. 그래서 그게 제가 그 뒤로는 이제 어떤 자연의 이런
순간들을 허투루 보지 않게 됐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좀 공유하면서 사람들한테 한번 내 피드를 보고 리프레시가 되겠지 이런 네. 생각도 해요. 근데 네. 네, 누구나 각자의 삶은 네. 다 너무 평범하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네. 누군가에게는 되게 특별한 일상일 그쵸.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시선을 한번 바꿔보시면 나는 오늘 뭘 하고 있나? 이거를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같이 독서 모임을 했던 분 네. 중에서 아파트 베란다에 식물을 키우시는 네.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매일매일 그걸 키우면서 유튜브에 그걸 찍어서 오, 올리셨던 네,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그분이 독서 모임에서 말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애들하고만 네. 그냥 지내나 그냥 평범한 네. 주부라고 생각했는데 네. 알고 보니 뭐 구독자가 2,000명 정도 되는 오, 그 식물 유튜버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책에 썼어요. 네. 근데 책이 나오고 나서 그분이 아 책이 제가 나왔어요 하면서 근데 저 지금 4,000명 됐어요 이렇게 네. 써셨더라고요. 아, 야, 그 사이 두 배가. 네네. 근데 저는 숲에 살지만 식물을 키우지 않아요. 그쵸. 근데 밖에 다 네, 식물이고. 밖에 다 식물이니까. 그리고 저는 아이만 키우는 것도 너무 버거워서 네. 근데 그분은 도시에 살지만 식물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실내에서. 네네. 근데 그것들이 나의 콘텐츠가 돼서 유튜브 이제 유튜버가 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특별하지 않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글쓰기 네. 하라고 할 때 네. 일기 쓸 때 그 엄마 오늘 쓸 게 없어 네.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일기를 쓰는 방법에 네. 새로운 것 쓸 쓰거나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것을 쓰거나 네, 아니면 네. 오늘 감동받은 일을 쓰거나 요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써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내 삶을 내 하루를 이렇게 보면 내 하루에도 항상 새롭진 않을 수 있지만 나만 알았던 어떤 뭐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네. 나만 오늘 알고 있었던 그런 감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나의 일상이 나는 되게 지루하다고 생각하던 일상이 네. 특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맛집 블로거들 보면은 그냥 먹은 음식을 그냥 찍어서 사실 올리는 거잖아요. 네네. 뭐 가격들 그냥 이런 것도 다 보면은 내가 오늘 먹은 가게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컨텐츠화 하는 거고 네. 나는 밥만 먹고 나오는 거고 맞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진짜 일상이 컨텐츠죠. 진짜 네. 그렇죠. 그 이제 SNS를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SNS하고 내 일기장 SNS라고 구분을 좀 지셨더라고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가 뭔가 글을 쓸 때 네. 되게 소재거리가 많거든요. 그쵸. 우리 하루에 뭐 제가 네.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네. 정장을 입었잖아요. 네. 그리고 화장을 좀 했고 네. 그리고 유튜브를 찍었고 그리고 제가 뭐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볼 거고 네. 여러 가지들이 다 소재인데 네. 그 소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쓸 것인가 네. 이런 주제를 정하잖아요. 네. 근데 일기 같은 SNS는 네. 내가 무엇을 쓸 것인가는 없고 네. 소재의 약간 나열 같은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그냥 막 썼는데 네. 그걸 보는 사람을 네.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오늘 쓴 것을 생각나는 대로 막 읊조린 네. 그런 것이 일기 같은 SNS인데 우리가 보통 SNS는 공개적인 글쓰기이기 때문에 네네. 항상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 그 보는 사람을 좀 염두에 두면서 글을 쓰면 좋은데 네. 그것을 조금 놓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글은 똑같이 일기처럼 썼는데 네. 굉장히 공감을 많이 받는 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에세이라고 하는데 네. 그 에세이는 독자를 분명히 하고 쓴 글이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블로그에 네. 어떤 저의 불안한 감정이나 네. 이런 것들을 쓸 때가 있는데 네. 그거는 엄마라는 타겟에게 같은 그런 불안함을 공유하고자 쓰는 글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내가 이 글을 쓸 때 이 글을 누가 볼까 그거를 조금 고려하면서 쓰시면 네. 완전히 일기가 아니라 누군가와 공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맛집 얘기해 주셨던 네. 것처럼 네. 내가 어떤 식당에 가서 네. 무엇을 먹고 가격을 찍고 네. 음식 사진을 찍고 네. 거기에 대한 좀 평가를 할 수 네. 있잖아요. 이런 정보를 올려주는 글은 네. 또 이제 공감이 아닌 정보를 주는 글이니까 이거는 또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게 블로그에 그런 글들이 굉장히 그쵸. 많죠. 네. 네. 근데 저는 네. 그 어딘가를 항상 네. 찾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네. 공감과 정보 그 사이 어딘가를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네. 싶은데 네.
이거는 정말 나의 일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세상이 듣고 싶은 얘기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쵸. 근데 그 사이에 어딘가에 교집합을 찾고 싶다. 그게 이제 제가 쓰고자 하는 글쓰기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는 네. 막 1,000명씩 오는 그런 큰 블로그가 아니에요. 네. 왜냐면 그러기엔 정보가 너무 적고. 네. 그렇지만 이웃들과 되게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넣고 있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제 생각들이 반영된 것이 제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엄마의 첫 SNS가 실용서도 아니고 자기계발서도 네. 아닌데 네. 에세이 같고 막 이런 책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저의 생각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SNS 하우투에다가 녹인 책이어서 저는 그런 나와 세상의 교집합 어딘가를 네. 찾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세 개 중에 네. 어떤 것도 무엇이 더 옳다 혹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일기를 쓰시던 분이 네. 아 내가 글쓰기 정말 좋아하는구나. 네. 나는 글에 소질이 있구나 해서 네. 정말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정보성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이 네. 훨씬 더 많은 협찬을 받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런 원고료를 받고 뭔가 글을 쓰실 수도 있고 이게 수익화가 네.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우열이 없고 나한테 맞는 것을 하면 네. 되는데 무조건 쓰는 것이 제일 먼저. 아, 일단 써라. 네. 그래서, 네. 네. 일단 뭐가 됐든지 간에, 네. 뭐 일기를 쓰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네. 뭐든지 쓰면 좋겠어요. 저는. 아. 네. 그 이제 작가님이 이제 정보형하고 이제 약간 일기형이라고 구분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느껴지는 게 정보형은 약간 이제 객관적인 이제 정보 전달 목적. 뭐, 네. 이 가게의 음식이 어떻고, 가격이 어떻고, 이런 느낌이고, 이 일기형은 감성을 전달하는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저는 사실 되게 정보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감성을 공유하고 싶은데 네. 감성이 없어요. 약간 그 감성을 좀 잘 드러내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거는 네. 감성을 드러낸다기보다는 네네. 나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라. 어떤 맛집에 가도 네네. 맛집 정보를 쓰지만 내가 네. 그 맛집을 갔을 때 네. 누굴 만났는지 네. 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네네. 그러면 거기에 나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맛집을 보다가 네.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네 하면서 이 사람의 다른 글이 궁금해질 수도 있고 저는 그게 네. 어떤 감성 내가 여기에 네. 감성을 조금 넣어보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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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것보다는 네. 나를 조금 드러내는 글쓰기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런 이제 감성을 이제 버무려지면은 이제 나만의 콘텐츠가 나오겠네요. 네, 저는 그게 네. 브랜딩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쓰고 있고 뭐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결국은 나만의 뭔가 차별점이 좀 있어야지만 사람들 내 걸 좀 더 많이 보고 네. 오랫동안 머무르잖아요. 그 나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작가님은 어떤 고민들을 하시나요? 저는 네. 사실 뭔가 이런 SNS를 전문적으로 네. 뭔가 공부하고 시작했던 네. 사람이 아니어서 네. 콘텐츠가 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저의 콘텐츠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견되었나를 네. 고민해 봤더니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네네. 첫 번째는 네. 온전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첫 번째가 시작됐거든요. 그 마음. 네, 나누고 싶다는 그 네. 마음. 네, 제가 그 남한산성에 아까 뭐 이런 걸 누리고 네, 살고 있어요 별, 막 네, 이런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막 이렇게 올리다 보니 네. 어느 순간 네. 그래 너 잘났다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래 넌 그런 데 살아서 좋겠다 네, 막 네. 이런 느낌인데 그쵸, 그런 느낌이죠. 그거를 어느 날 네. 좀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제가 온라인에 들어가서 네. 자기계발하는 엄마들을 막 봤는데 네. 굉장히 애를 쓰고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불화도 생기고 네. 되게 막 아이도 내가 챙기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네. 막 엄청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근데 그분들이 저를 봤을 때는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저는 늘 여유로워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제가 아까 좀 배짱인데 발을 구르고 있어요 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네. 나는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도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네. 여기가 워낙
좀 고요한 곳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채워지는 시간이 있는데 네. 이 시간을 좀 선물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시를 좋아하시는 네. 제 이제 인친분하고 네, 네, 네. 우리 한번 기획을 해보자 네. 해서 엄마들하고 우리도 어릴 때처럼 같이 소풍 가요 이런 느낌으로 네, 네. 그때 이제 낭만 피크닉이라고 해서 네, 네. 가을에 남한산성에 엄마들을 초대하자 이런 네, 프로그램을 네. 만든 거예요. 네. 그때 실제로 진짜 저희가 샌드위치 도시락 싸고 돗자리 들고 네. 막 산속으로 같이 네. 올라가서 거기서 막 기타도 치고 같이 이제 낭독도 하고 네.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한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던 아, 그쵸, 거예요. 예, 그쵸, 예,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을에 네. 다시 또 그걸 열게 됐거든요. 또 기다리게 됐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공지를 올려놓고 잤는데 네. 순식간에 저희가 생각했던 인원보다 네. 훨씬 넘어가지고 빨리 마감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나 혼자 공유할 때는 네. 내가 어떤 잘난 척이 될 수 있지만 네. 내가 좋은 걸 남과 같이 함께 하자고 할 때 이것이 나의 콘텐츠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귀촌, 귀농 네. 산에 숲에 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 나날은 남한산성에 살고 있어. 이게 매칭이 된 네, 것도 그쵸, 그쵸. 그 낭만 피크닉 때문이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기타 치고 노래하는 엄마 네. 또 제가 거기서 막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가능한 거였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사고의 전환이 내 콘텐츠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네. 완전히 반대로 오롯이 네. 나한테 초점을 한번 맞춰보는 거였어요. 네, 네, 네. 제가 첫 책을 쓰고 나서 네. 되게 블로그도 인스타그램도 브런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글을 쓰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근데 책을 내고 났더니 네. 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아, 네. 저 여자는 네. 책도 쓴 사람이 왜 글을 저렇게밖에 못 써? 아, 네, 네, 네. 맞춤법이 왜 저래? 네, 막 이런 네. 이야기를 들을까봐 네. 너무 겁이 나서 스스로 되게 움츠러들었던 시간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글을 정말 못 쓸 것 같은 거예요. 네. 나는 이제 이렇게 책도 쓰면서 뭔가 나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네. 순식간에 사방이 막힌 느낌이 들어서 네. 그때 이제 혼자서 노트에다가 막 글을 썼어요. 책을 읽고 책을 읽다가 이제 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넘쳐가지고 네. 글을 썼는데 그런 과정을 몇 달 하다 보니까 이제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굉장히 많은 치유를 스스로 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 습관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난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됐지만 네. 계속 이 필사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같이 필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필사 모임을 지금 1년 반 정도 유지하고 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글을 쓰고 싶었는데 네, 쓸 수 네. 없었던 마음이었잖아요. 제가 상처받을까봐 자꾸 네, 움츠러드는 네. 그 마음. 그거를 같이 해보자 라고 할 때 아. 다른 사람도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제가 그것으로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같이 하자고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되게 지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온옷이 나에게 초점을 네. 맞춰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은 큐레이션. 요즘에 네, 이거 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즐겨 보는 그 구독하는 곳이 김겨울 작가님의 겨울서점. 네네. 근데 그게 책을 소개하는 곳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로 본인이 책까지 썼잖아요. 네네. 유튜브 책 권하는 거. 네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저희가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누군가가 양질의 정보를 이렇게 그쵸. 선택해서 네. 알려주면 네. 그것만으로도 콘텐츠가 될 수 있고 네. 성장읽기도 저는 그런 콘텐츠 네. 중에 하나인 것 맞습니다. 같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흔해지다 보니 네. 누구나 이제 북스타그램 네, 네. 이런 북스타그램. 게 요즘에 네. 되게 많잖아요. 책 소개하는. 네. 근데 그게 그냥 신간 나오고 네. 베스트셀러 나오고 이런 걸 소개한다고 전부 나는 큐레이팅이 콘텐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떤 나의 기준이나 색깔 이런 것들이 분명한 분들이 네. 저는 이제 또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게 큐레이팅을 한다고 다 그런 단순히 나의, 뭐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나의 콘텐츠가 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감성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의 기준이 네, 필요하죠. 그쵸. 네. 아 진짜 작가님 쭉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작가님은
삶 전체가 그냥 컨텐츠가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아, 감사합니다. 혹시 오시는 길에 온다고 인스타 올리셨나요? 그럼요. 네, 역시. 사장님도 네, 구독해달라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저 들어보니까 이제 삶 네. 자체가 컨텐츠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 삶을 컨텐츠로 만드는 방법을 확실하게 아시고 이것을 잘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SNS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원소스 멀티유즈 당연히 이제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거 좀 말씀해 주시면은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스타그램 하시려는 분들 블로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처음 블로그 막 들어왔을 때 네. 이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네, 네. 이거 해야 된다. 원소스 네. 멀티유즈를 해야 네. 된다. 그래서 이거 되게 쉽다. 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네. 여러 플랫폼에 복사해서 네. 붙이면 된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 정말? 그러고 인스타그램도 네. 열고 막 페이스북도 네. 열고 막 해서 막 복사해서 붙였어요. 네.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반응이 없지? 네, 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하다 보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각 플랫폼마다 모여 있는 사람들의 그쵸. 특징이 네. 달라요. 그쵸. 이 사람들이 원하는 네. 메시지도 다르고 네. 이거를 보는 방식도 다른데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는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쵸. 그쵸. 이거를 정말 이런 성의 없는 콘텐츠는 네.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한 그 원소스 멀티유즈는 네. 그 소재예요. 소재에 어떤 주제를 붙이느냐. 아. 하나의 소재에도 여러 네. 가지 주제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플랫폼마다 네.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조금씩 바꿔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는 어쨌든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곳이기 네, 때문에 네. 정보를 좀 주고 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인스타그램은 좀 더 감성 한 네. 스푼을 담고 브런치는 에세이 같은 글로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좀 주제를 바꿔서 써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책에서도 든 얘가 네.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가 지금은 조금 풀렸지만 네네. 되게 심각할 때 네. 목감기가 걸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아픈데 네. 내가 코로나일까 네, 네. 막 그런 오만가지 생각이 네. 들면서 네.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네. 저희 막내가 옆에서 네. 놀고 있다가 네. 낮잠을 절대 안 자는 네. 아이인데 제 옆에 와서 같이 자고 있었던 네. 거예요. 근데 일어났는데 아이 쪽으로 이렇게 햇살이 들어와서 누워있는 장면이 너무 되게 평화롭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얘가 엄마가 걱정돼서 옆에 와 있다가 잠이 네. 들었구나 네. 싶어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서 네.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이제 그런 아이와 나의 관계에 대한 그런 글을 올렸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네. 블로그에는 그 인후통과 코로나의 네. 차이점 네. 이것을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막 얘기 들었던 네. 것들을 네.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잖아요. 네, 지금 그쵸, 감기에 그쵸. 걸렸다. 그쵸. 요거 주제인데 네. 인스타그램은 그렇게 쓰고 블로그에는 이렇게 쓰고 근데 제가 브런치에는 안 올렸는데 만약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네. 브런치에 올렸다고 하면 내가 아플 때 생각나는 뭐 엄마의 소울푸드 네. 이런 걸 가지고 글을 썼을 것 같거든요. 제가 브런치에는 보통 엄마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네. 많이 풀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재는 같아도 네. 주제는 다양하게 이렇게 플랫폼별로 써보는 것이 네. 원소스 멀티유즈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완전 다른 콘텐츠인데 그쵸? 진짜 완전 네네. 노력이 엄청나실 것 같은데요 진짜 이게 네. 자주 하다 보면 네. 계속 하다 보면 네. 다양하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롤 C V를 할 거면 네. 그냥 하나에만 올리는 게 낫다는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좀 많아지고 팔로워 네. 수가 많아지면서 네. 여기저기 겹치는 그쵸.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쵸. 근데 그분들한테는 나를 좋아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그쵸. 글이 올라오면 보기 싫잖아요. 그런 걸 하느니 좀 공을 들이고 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작 콘텐츠 제작에 대한 뭐 시간이 좀 덜 드니까 네. 먼저 인스타그램 올리시고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신 거예요? 네네 보통 그렇게 해요. 거기에 올리고 이제 블로그에 네. 쓰려고 하면 인스타그램을 네. 한번 훑어봐요. 뭘로 써볼까? 아, 네. 뭐 약간 인스타그램 창고네요. 창고에. 네네. 아, 그 이제 SNS를 이제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뭐 내가 만든 콘텐츠 글들을 조금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점점 내가 좀 인식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만의 브랜딩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제 브랜딩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나요? 아, 브랜딩. 네. 브랜딩이 뭔지도 사실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네. 브랜딩이 대체 뭐야? 네. 했는데 어느 날 네. 그 업체를 말해도 되나요? 네. 신세계 아카데미에서 네. 브랜딩 강의를 해달라는 와, 요청이 네, 온 거예요. 네. 제가요. 네. 브랜딩이요. 그래서 막 이제 네. 브랜딩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네. 근데 브랜딩이라는 것이 마케팅과 네.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하면 마케팅은 네. 나를 파는 것이지만 네. 브랜딩은 사람들이 나를 인지하는 것이다. 아, 그렇다고 하면은 네. 나는 브랜딩이 되었나 되고 있나 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갔겠죠? 네네. 네. 그래서 아, 브랜딩이라는 것이 네. 내가 의도하지 저는 이제 의도하지 못했어요. 네, 네, 네. 의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네.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네. 제가 저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아까도 제가 육아 얘기를 할 때에도 네. 내가 숲으로 오게 된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키울 수밖에 네. 없고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그쵸. 없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을 네. 했잖아요. 그 기록들이 다른 사람과 저의 차별점을 만들어 준 거였어요. 근데 브랜딩의 그 포인트가 차별화잖아요. 네, 그쵸, 그쵸. 이거를 똑같이 육아 일상을 네. 쓴다고 해도 네. 나의 기준으로 내 필터로 적용된 이야기들을 썼기 네.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구분이 되었던 거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책도 사실은 그런 브랜딩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나온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이게 과연 출판사에서 네. 먹힐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SNS는 돈인데 그쵸. 자꾸 돈이 아니고 네. 자존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책을 과연 출판사에서 받아줄까. 근데 제가 첫 책도 굉장히 어렵게 책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100군데 200군데 네. 투고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네. 투고를 시작했는데 네.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봤을 때도 아 이렇게 전업주부가 그쵸, 그쵸. 스스로 온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네. 이렇게 책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를 네. 사실 인정했 기 때문에 나온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나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는 것이 브랜딩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네. 제가 남한산성이라는 곳에 살고 네. 있으니까 네. 거기가 되게 도시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꼬불길이어가지고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롭지가 않아요. 지금도 시간과 이런 공간적인 것들이 자유롭지가 않은데 네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온라인이었잖아요. 온라인을 하면 네, 그런 네. 거에 제약을 받지 그쵸, 않으니까. 그쵸. 근데 사람들이 네. 이제 찾아 올라오시는 거예요. 네. 저를 찾아서 이제 그런 네. 이야기를 듣고 싶고 네. 혹은 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고 여러 네.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어쨌든 내가 내려갈 수 없는데 아 사람들이 나에게 시간을 써서 올라오는구나. 저는 그래서 아, 이런 게 브랜딩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뭔가 찾아오게 하는 뭐 어떤 나의 뭔가 차별점이 생기고 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날리라는 이제 브랜드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네. 숲에서 글 쓰고 네. 노래하는 엄마. 아 그렇게 계속 그런 쪽 계속 가시는 건가요? 제가 계속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 이제 그렇게 계속 사람들이 인식을 하겠네요, 그럼. 네 이제는 그렇게 인식을 하신 것 같고 사실 제가 계속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네. 엄마들이 뭔가 네. 자기의 한계를 자꾸 만들어서 네. 내가 이래서 할 수 없고 그쵸. 저래서 할 수 없고 이런 이야기를 네.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엄마인데 시간이 이렇게 많아 네. 왜 난 한번 해볼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아, 네. 저 사람도 했잖아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그런 롤모델이 되고 싶다라는 좀 큰 이제 꿈을 갖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이제 엄마라는 네.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네. 될까요? 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뭐 책을 보니까 살포시 책방 사업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아, 네. 아 지금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아 이제 또 열었고 한 달 됐어요 이제. 네. 아 그래 여셨구나. 이제 이거 책방 사업자는 어떻게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고 지금 6이니까 네. 여신 후에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 책을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네, 설명을 네. 하자면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숲으로 오면서 네. 남편하고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네. 우리가 지향하는 삶은 네. 시골에서 뭔가 도서관 같은 것을 짓고 거기 이제 사랑방처럼 네. 사람들이 오며 가며 들릴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살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네, 네. 저희 남편하고 제가 이제 항상 그 지향하고 있는 그 책이 월든이나 네. 보아로운 삶 같은 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노후에는 네. 그렇게 좀 마을 사람들에게 뭔가 공간을 여는 네.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었는데 제가 SNS로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언제 대체 네. 호호 할머니가 돼서 할 수 있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항상 SNS에서 작은 것들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나중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뭘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당장 이제 도서관이라는 것은 수익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가 수익 없이 무언가 이렇게 계속 봉사하는 일은 할 수 없으니까 네, 네. 책방이라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네. 근데 제가 또 새아이 엄마인데 그쵸. 뭔가 점포를 내고 네. 산에서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그쵸. 그럼 집에서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엄마라는 그런 네. 하나의 직업군이 네. 뭔가 이제 소외되고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당당한 네. 하나의 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럼 엄마의 주부의 일터는 어디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집이었어요. 그러면 이 집이 내 일터면 네. 이 일터가 수익 공간이 될 순 없을까? 내가 집안일을 해도 내 직장에서 일을 하면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을 네. 텐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네. 책방 사업자를 이제 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책에 굳이 그걸 쓴 이유는 네.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매일 네. 집을 청소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쵸. 생각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현하기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책에 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세무서 같은데 막 전화를 했더니 네. 어떻게 주거 공간을 상업 공간으로 쓰시려고 하냐. 네. 라고 하셨지만 법적 제재는 없대요. 이게 네. 책방이라는 것이 그냥 일단 식품이나 이런 것이 네, 아니기 때문에 네.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하실 네,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냈는데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책방 사업자를 내고 네. 책을 입고하고 네.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책을 낸 시기와 겹치는 바람에 네. 이렇게 이제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일정 사이사이에 책방을 예약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어서 네, 네, 네. 거의 일주일 요즘 풀로 일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책방에 온라인 이웃들이 네. 네, 찾아오시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책방을 예약한다는 건 어떤 얘기죠? 아, 네. 책방을 제가 이제 책방을 하긴 하지만 여기가 네. 주거 공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이나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이제 등원하고 등교하는 네. 10시부터 네. 오기 전 4시까지 딱 평일 그 시간에만 네. 열겠다. 근데 미리 연락을 주셔야 네. 그러니까 집이니까 그쵸. 제가 집에 있어야 열어드릴 네. 수 있어요. 네. 해서 네. 미리 예약을 받고 그렇게 공간을 열어드려요. 그럼 그분들은 그 책방에 와서 뭘 하시는 거예요? 저랑 보통 얘기하러 오시고 네 그리고 이제 책을 읽고 그냥 그 시간을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네. 제가 어제 네. 시작했는데 클래스도 열고 있어요. 네 글쓰기 그럼? 어제는 네. 미술 수업이었어요. 미술도 하세요? 아니요. 저는 진짜 그림을 못 그리는데 네, 네. 나를 표현하는 도구를 좀 많이 만들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글보다는 네. 그냥 막 그쵸. 칠하는 그림이 쉬울 것 같아서 네. 동네에 이웃 중에 그런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서 네. 한번 열어주실 수 있냐고 네. 해서 그분이 이제 엄마의 나찾기 드로잉 네. 수업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책을 팔긴 파나요?
네, 책도 팔아요. 아, 그럼 책 이제 내가 사겠다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책들이 뭐 대형 서점처럼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주로 이제 어떤 책들을 이제 주로 판매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네. 그거에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책을 어떻게 큐레이션 해야 하나.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깊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계속 늦어졌던 네, 거예요. 네. 근데 한참 고민을 하다 보니 이 고민의 네.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네. 다른 사람의 시선이더라고요. 책방을 한다고 하면 네. 이 정도 책은 있어야 하지 않아? 그쵸. 이 정도는 네. 읽어야 하지 않아? 아~ 이런 이 정도는 알아야 책방을 한다고 하겠지. 내가 거기에 너무 네. 위축되고 갇혀 있었구나. 사실은 내가 책방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네. 나 같은 엄마들이 이렇게도 네. 살아볼 수 있고 네. 아니면 엄마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나처럼 동기부여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읽고 좋았던 책들 네. 내가 읽고 뭔가 성장해보고 싶었던 책들 네. 그런 책들 위주로 이제 큐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뭐 지금 몇 권의 책이 있는 건가요? 거기에? 한 100권 정도 100권 있지 정도? 않을까? 그럼 이제 되나? 한두 권씩 갖다 놓고 파시는 건가요? 네. 한 권, 보통 한 권씩만 한 권씩? 갖다 놓고 아. 이제 제가 그런 네. 지향하고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월든이나 조화로상 같은 네네. 것들은 두세 권씩 더 아. 놓고 네. 그럼 내가 사가면 끝이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네. 주문을 해야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진연열기고 그래서 아니라 네. 이거 사가시면 제가 네. 그 책을 다시 입고 할 수도 그쵸, 있지만 그쵸. 그거를 또 순환시킬 수도 있으니까 네. 운영 해보니까 어떠세요, 책방? 제가 이거를 네. 지금 하려고 했던 이유는 네. 내가 이런 도서관 꿈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저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일단 제가 책 읽는 거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싼 값에 드릴 네. 수 있는 것이 그쵸.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점이고 네. 그래서 책과 둘러싸여 있는 그 환경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네. 정말 청소를 열심히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원래 저는 설거지, 빨래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네. 근데 이제 네. 청소를 되게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족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책을 매개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향인이어서 그거를 주위 사람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가 네. 매일같이 사람들이 오는 걸 감당할 그쵸, 수 있겠어? 그쵸, 근데 제가 그게 걱정이 되긴 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제가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인 수다를 힘들어하는 네. 사람이지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 되게 막 자유롭게 막 티키타카 네. 하는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네. 요즘에는 그게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찾아오신 분들하고 뭐 대화도 나누시고 클래스도 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그 운영하신 책방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해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네.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네. 되게 우리 집이 네. 누군가 왔을 때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앞에 뭐 계곡 흐르고 산 네. 있고 마당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남한산성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네. 집에 와서 커피숍 네. 대신 이렇게 공간을 이용하면 네. 대박 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네. 잠시 했어요. 네. 근데 네. 엄마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와서 네. 나의 뭐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성장의 씨앗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네. 이런 분들이 조금 비싸지 않은 가격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자기한테 투자를 잘 못해요. 그쵸, 네, 나한테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네. 않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좀 편안하게 네. 내가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네. 수 있는 그런 좀 저렴하지만 탄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그분들한테 네. 좀 동기부여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싶어요. 그 음료도 파시나요? 음료는 팔지 않아요. 그냥 제공해 네.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식품 위생에 걸려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책방을 찾아가는 길이 뭐 되게 제가 일단 그 인터뷰 초반에 들었을 때는 되게 산 속에 둘러싸여 있어서 접근성이라는 게 좀 네.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어떤가요, 실제로? 일단 지하철이 네. 산 밑에까지 바로 와요. 네, 네.
네, 거기서도 버스를 타고 꼬불꼬불 네. 올라와서 네. 다시 버스를 한 시간에 한 대 있는 걸 네. 갈아타고 다시 내려 중턱까지 내려와야 네. 하는 아. 좀 불편함이 있어요. 아. 자차가 네, 자차 주차는 가능한가요? 주차는 넓어요. 아, 진짜 넓어요? 아, 알겠습니다. 차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 얘기를 쭉 들었는데, 그래서 작가님은 이제 뭐 책까지 내시고 책방도 열심히 하셨는데, 결국 좀 본질적이라고 할까요? SNS가 작가님의 삶을 어떻게 바꿨나요? 어떻게 바꿨느냐는 네. 제가 지금 인터뷰를 쭉 했잖아요. 네.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저는 네. 정말로 저를 되게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네. 그렇게 뭐 주눅들고 위축들었던 것은 네. 성격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저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내가 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말문이 네. 막히고 네. 그리고 저는 원래도 목소리가 좀 작고 네. 친구들 사이에서 말을 해도 잘 못 네. 들으니까 이제 제가 뭔가 말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네. 귀를 기울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사람이어서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를 안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말을 잃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잘 말도 못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 새로 만날 때 저는 원래 좀 이렇게 친근감 이런 걸 잘 못 해가지고 네. 좀 원래 이러니까 그냥 저 옆에 있을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지금은 네. 그렇지 않은 저를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사실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었구나.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네.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그냥 뭐든지 다 해보 네. 일단 저질러보고 아니면 빨리 수습하고 다른 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이 자존감에 대한 책이라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말씀하셨군요. 그래서 SNS는 되게 작은 성취들을 네. 한 번씩 시도해보고 그쵸. 다시 주워 담고 네. 거기서 성공의 경험도 얻을 수 있고 네. 이걸 하기에 굉장히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이 책의 제목이 이제 엄마의 첫 SNS잖아요. 네. 그 이 책의 그 타깃 독자층이 엄마인가요? 네네. 아 그게 그러면 이제 작가님이 엄마라서 엄마의 첫 SNS가 아니고 이제 엄마들이 많이 읽었으면 해서 이제 엄마의 첫 SNS라고 이름을 지으신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네. 할 수 있는 이야기, 사실 네. 이 책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적용할 수 있고 네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삶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쵸. 잘 모르는데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할 수 있잖아요는 사실 그건 좀 거짓인 것 같고 내가 경험해 본 바로 네. 여기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는 네. 저는 같은 시간을 보내온 사람으로서 그분들만큼은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엄마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정말 SNS 통해서 이제 많이 삶이 변하셨잖아요. 남편분은 SNS 하시나요?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늘 하고 싶어요. 아, 근데 시간이 없으신가요? 책을 네.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네. 이제 책 서평도 남기곤 하는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나도 꾸준하게 하고 싶은데 네. 그게 잘 습관이 안 되니까 잘 못하고 네. 뭐 다른 일 하다 보면 또 네. 못하고 그러면서 요즘에 제 책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한번 동기부여를 받아보겠다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나 SNS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네. 않아요. 네. 자기를 발산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한 번도 나를 표현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네. SNS는 너무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네. 그 도구였기 때문에 저는 SNS를 선택했을 뿐이고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네. 뭐 SNS가 아닌 다른 것으로 뭐 네. 제 주위에는 춤추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나를 발산할 수 있고 나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이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SNS가 좋은 이유는 네.
어떤 트리거가 되는 것 같아요. 내 말이 행동이 되게 하는 그 사이에 뭔가 딱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혼잣말을 했을 때는 네네. 나 혼자 해서 끝나지만 SNS에 공개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의 말을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그 선언하는 거에도 무게가 실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를 달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SNS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만약에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당장 지금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